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지금 손님이 방금 전에 오셨어요. 방금 전에 오셔가지고, 저는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손에 그냥 있고, 저를 잘 찍는지 안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손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컴퓨터를 빨리 맞춰야 된다고, 급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웬만하면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급하게 하는 거는 꼭 탈이 나더라고, 체하거나. 근데 이 손님은 이제 카달로그까지, 삼성에서 그 카달로그를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가지고 이 사양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1400에 램은 8기가, 그리고 뭐 보드는 H410 보드, 일반 보드죠. 그리고 뭐 그래픽카드는 1650. 해가지고 이게 한 150만원 정도? SSD는 250기가랑 1테라 들어있고, 요게 한 150만원 정도 한대요, 삼성에서. 근데 이제 뭐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좋은 게 필요 없고, 1030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1030으로 똑같이 견적 내드렸습니다. 견적 내니까 뭐 윈도우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75만원? 램은 8기가에요, 삼성 거. 7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5만원에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대신에 왔다갔다 수고비 조금 받았습니다. 왔다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기름하고,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컴퓨전을 가고 있어요. 가산. 컴퓨전. 지금 성산대교 보이죠? 일제분기점. 뭐 한가하게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이 잘 찍히는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제 목소리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650으로 제가 해드려도 되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하면, 뭐 한 95만원 정도? 9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1030이 75만원이니까, 그 지금 1650이 한 3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 더 하면은 95만원. 그래도 삼성 거보다는 한 60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갸꿀. 겠죠? 그래서 지금 컴퓨전 가고 있습니다. 빨리 5시 전에 제가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시간은 몇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현재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몇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튼 시간은 이렇고, 빨리 가서 그 컴퓨전, 제가 옛날에도 그 영상을 찍었죠. 컴퓨전에서 직접 수령 다 가산에 있어가지고 바로 가면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립해가지고 이따가 한번 다시 매장 가서 말씀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아, 네. 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분들이 이거를 줘요. 요거를 줘가지고, 요렇게, 야, 오지 마. 오지 마. 요렇게 주면, 저는 이제 실으면 되겠죠. 레이라, 제 차는 레이기 때문에 안에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우, 더러워, 씨. 이거 거의 짐차로 쓰는 거라, 조금 더러워요. 조금 더러워. 아, 이제 잠바도 막 이렇게 있고. 조금 더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비워놓으면, 더럽다. 요거 이제 쌓으면 돼요. 한번 쌓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차에 레이에 다 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총 다섯 박스인데, 뭐, 케이스나 이런 거는 더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레이가 좋다니까? 자, 그러면 가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잽싸게 제가 긴급 공수 해온
부품들입니다. 예. GT1030 갤럭시 거, 그리고 H410 보드, 하드 1테라, 그리고 1400. 램은 16기가 넣어드리려고 했더니, 뭐, 8기가만 넣어도 된대요. 어차피 뭐, 사무용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 사무용인가? 8기가 하면 된대요. 그래서 8기가 하면, 그리고 SSD는 250기가. 17만원 정도.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한번 조립. 케이스는 요거 언더바. 언더바고, 요거 마이티 500으로 해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렇게 해서 요거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사무용 PC. 하드가 1테라 들어가 있고, SSD가 25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77만원 정도 되는 그런 컴퓨터니까요. 일반 사무용으로는 아주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완성이 다 됐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00. CPU는 1400이고요. 네, 1400. 1400. 1400에 램은 16기가가 아닌 8기가. 램은, 설치된 램은 8기가. 이렇게 해서 요거 제가 비교를 아마 그 제가 삼성 거 데스크탑은 비슷한 거를 사용을 올려볼게요. 제가 어떤 거를 보셨는지 카탈로그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따로 실사샷 따로 사진을 제가 찍지는 못해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짧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정말로 이게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안 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눈빛이 살아있었어. 너무 눈빛이 빨리 해주세요. 오늘 좀 꼭 필요해요. 제발 좀. 삼성포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이 비용도 좀 더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잖아. 자본주의 사회. 예? 제가 직접 갔다 왔잖아요. 내일 끌고 차 나가지도 않은 내일 끌고 갔다가 왔는데 시간 한 2시간 3시간 걸렸는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할 수 있죠? 예,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